내년 1월부터 유치원도 학교 급식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과 규모,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사립 유치원 원장 A씨. 내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도 학교 급식법이 적용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법에 따르면 전처리실과 조리실, 식기 세척실 등 급식시설 등이 확보돼야 하지만 현재는 소규모 조리실만 있을 뿐 급식 공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영양사 배치 등 인력도 문제입니다. 지금은 순회 영양사를 쓰고 있지만 학교에 적용되는 학교 급식법이 그대로 적용되면 경영이 막막한 상황.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뭐 이렇게 따로 식당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교실에서 이제 다 배식을 하는 상황이고, 지금 뭐 그런 시설적인 면도 그렇고,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요. 예. 혼란스러운 건 유치원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급식법 유치원 적용에 따른 급식시설 확충과 인력 배치 등을 해야 하지만 아직도 명확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청주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영양사 신규 채용을 잠시 미룬 상태입니다. 향후 학교 급식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에 따라 유치원에 영양사가 배치될지, 영양교사가 배치될지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직 정확하게 이제 그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7, 8월 중에 입법 예고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설 유치원에 영양사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급식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유치원이 당장 내년부터 학교 급식법 적용을 받게 됐지만 구체적인 시행령조차 나와 있지 않아 일선 현장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HCN 뉴스 임가영입니다.